이런 방식으로 자유인은 책임 있다는 명제는 결과 중심의 상벌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 복종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해요. 저는 거꾸로 자유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고 말하고자 합니다. 자유인은 책임 있다는 압박은 칸트식으로 보면 실용주의적 가업 명령의 변형일 뿐입니다. 조금 여려워지고 있죠? 예? 일단 자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자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때도 있겠죠. 근데 자유의 책임이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책임, 자유의 책임을 중대하게 거론하는 순간부터 자유는 부자유가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행위가 있죠. 행위가 있다 하네요. 행위에 대한 과정이 있겠죠. 시간 속에 있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행위를 하기에는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의지 또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의도. 그럼 뭐가 나와요?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도덕은 이 세 가지 중에 대체적으로 어디를 중시해요? 그냥 대부분 통째로 중시해, 그죠? 대부분 알지. 예? 뭐다, 자, 선택이라고, 선택이라고 하지 말아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보죠. 그런데 뭉뚱그려서 볼 때 우리가 책임은 주로 어느 쪽에 중심을 둔 거예요? 그쪽에 중심을 둔다, 이거 책임. 그런데 우리가 보편주의적 정당화를 요구하는 도덕 관점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중심을 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중심을 두는 순간 도덕은 실용주의 결과주의에 귀속돼요. 도덕이 뭐에 비대요? 이해타산의 문제로 지금 둔갑하게 돼요. 그래서 칸트는 철저하게 도덕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거의 끝나요. 보편화된 도덕 관점. 그냥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철거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도덕을. 그렇기 때문에 의지나 의도만큼 보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하라? 이거 어떻게 돼요? 결과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알아서 보편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관점이나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함유된다? 여기서 함유되는 경향이 강해요. 이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예를 들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베버 들어봤죠? 웨버가 아니고 베버에 돈사라 해야 되겠죠? 근데 막스 베버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돼. 근데 여기에 이걸 소신윤리라고 해요. 소신윤리 이걸 책임윤리라고 해요. 책임윤리. 보통 사람들이가 보편주의 도덕관점을 전달하려면 일정 정도 소신윤리가 더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인정해요. 단 한 직업군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치인. 정치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것, 자신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윤리는 정치인, 지금으로서 정치라는 책에서 막스 베버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장폴 사르트르 나중에 이 정치인의 비극, 정치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정치인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는 이익관심, 즉 결과에 대한 계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S로 도덕적이다라고 하고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다. 이해하시겠죠?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도덕.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자유에는 책임 따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 부모님일수록, 선생님일수록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성적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사실 좋은 데 가장 안 가야 관심이 있다는 얘기. 정말로 그 집안은 도덕적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할 때니? 이게 뭔 관심이 시작됐는지. 네? 자기는 책을 따는 거야. 이 말이 진정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묵묵히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묵묵과 묵묵상을 안 할래. 이런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책임을 따른다는 말 자체가 부족한 말이다. 네? 좀 더 가보죠.